이번 시간에 이제 수익과 비용, 그죠? 교재는 365쪽. 수익과 비용이다,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죠, 그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수익과 비용. 우리가 수익이라 하는 거는 이제 벌어들인 돈, 그죠? 벌어들인 돈인데 총액을 말합니다. 알겠죠? 지출한 총액. 총액이죠, 그죠?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 그죠? 얼마 남았죠? 50원 남았잖아. 수익이 얼마죠? 수익. 수익은 얼마? 100원에 사왔다 150원에 팔았습니다. 50원 남았잖아. 수익 얼마 남았죠? 얼마죠? 무슨. 그렇지. 이게 수익이 아니고, 이거는 뭐죠? 이익. 수익. 우리는 왜 현실에서는 이걸 막 혼동하잖아, 그죠? 얼마 수익 얼마 생겼다, 이익 얼마 생겼다, 얼마 남았다 이러잖아, 그죠? 그리고 회계학에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용어를 수익과 이익은 다르다, 알겠죠? 그럼 이게 뭐죠? 매출원가 기록 들어간 말은 뭐죠? 비용이지, 비용, 비용. 그럼 가만 보세요, 요 뺀게 이거잖아. 수익이라는 경우 이것도 더한 거죠, 그죠? 이 더해야 이게 나오잖아. 전혀 다르죠, 의미가, 그죠? 그 회계에서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익은 벌어들인 총액, 이거 뺀걸 말한다, 이익이란다, 이익, 알겠죠? 순수한 이익 이렇게. 그래서 수익은 총금액, 벌어들인 돈이다. 아, 비용은 총 비용을 말한다, 그죠? 그러면 그 이제 수익이 생겼다. 벌어들였으니까 내 돈이 증가됐죠. 돈 나갔으니까 비용이 감소, 자본이 감소하겠죠. 그죠? 이 자본이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산만의 부채가 자본이니까 이게 증가한다는 거는 이 자산이 증가하거나 이게 뭐가 될까요? 감소하겠죠. 이게 증가되잖아. 그죠? 반대로 자산이 이거는 뭐하고?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이게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벌어들인 총액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회계학에서는 수익이란, 그죠? 예, 우리가 일단 용어를 정리하면서 정의를 이런 일이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비용은 뭐냐?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알겠죠? 그걸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죠? 예. 그런 말이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수익이란,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으로써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비용이란 뭐다?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자본이 감소하는 현상. 알았죠? 비용이다. 알았죠? 표현하고. 그럼 이제 우리 이 장에서, 그럼 우리가 수익과 비용 이 장에서 공부할 게 뭐냐? 이거 알아볼 거, 그죠? 우리는 주관식 공부가 아니고, 우리는 객관식 공부잖아, 그죠? 그럼 객관식으로 접근해야 되죠. 주관식 공부라면 이제 뭐 수익,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은 이게 어디 들어가죠? 손해에서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에 비용, 그죠? 여기에 수익, 이렇게. 뭐 손익계 작성하는 거 이런 거잖아, 그죠? 예. 우리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수익하는 계정은,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 있잖아, 그죠? 요 수익 계정이라는 거는, 비용과 수익 계정이라는 거는, 그죠? 비용이라면 끝에 뭐뭐 비자 나오죠? 비, 뭐 잡비, 소모품 비, 이렇게. 또
광고료, 뭐 급료 이렇게 앞에 취급 뭐뭐 취급 뭐 취급 뭐 취급비 아니 요새 취급 안잘안 쓰니까 뒤에 뭐 비용 이렇게 수수료 비용 이자 비용 뭐뭐 손실 뭐뭐 손 이렇게 손도 나오고 손 손실 이렇게 주로 이런 나오죠 그죠? 수익은 이제 앞에 이제 이런 게 뭐뭐 수익 이렇게 뭐뭐 이 뭐뭐 차이 이런 나오셨겠네 뭐뭐 차손 이렇게 알겠죠? 요런 계정들이 나오면 모두 비용 계정이다 요런 계정이 나온다 그죠? 끝에 나오면 전부 수익 계정이다 막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계정 과목은 그 여기서 알아야 될거 우리가 수익은 뭐냐 첫째 수익은 언제 인식하느냐 인식이라는 게 기록 언제 기록할 거냐 알겠죠? 비용을 언제 기록할 거냐 비용의 인식 그럼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나면 이익이죠 그죠? 그러면 이익의 측정 요 이익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할 거냐? 이익의 보고 양식 방법 그죠? 요랬는데 그 이익의 측정이라는 것은 요거는 수익에서 비용 뺀 거다 그죠?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차감한 거 요게 뭐냐? 순수한 이익이다. 요거는 우리가 손익 계산서에 나오죠. 그죠? 또 하나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차감한 금액. 이게 또 뭐가 순이익이다. 그죠? 요거는 재무상태에서 나오죠. 같다. 항상 같아진다. 이익을 보고하는 양식은 보고식으로 이제 보고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손익계산서다. 요게 손익계산서죠. 계산서에 표시할 때는 여기에 우리가 수입 합계, 비용 합계, 금액을 적어버릴게요. 100원, 60원이든, 요 수에서 비용 뺀 금액. 이걸 뭐라 하느냐? 당기 순익 40원. 알겠죠? 여기다가 이제, 기타 포괄 이익. 요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은 빼고, 이걸 우리는 총 포괄 이익이라 합니다. 50원 이렇게 알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당기 손익이잖아, 그죠? 이걸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한다. 이걸 우리는 단기 원래 이제 단기에 이익을 산정하는 손실과 이익이죠. 요거는 이제 다음 기조고요. 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기타 손익인데 표시할 때는 기타 포괄 손익. 요 들어가는 계정이 뭐라 그랬죠? 회기파재.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표현을 표시할 때 요래 표시해 주죠. 요게 이제 원래 이익인데 앞으로 요게 이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손실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차기 이후에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포괄 손익 계산서다 요래 표현합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 요래 양식은 요래 하고 자,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 이래죠, 그죠? 수익의 인식. 자, 우리가 수익이다. 수익이 뭐죠? 판매. 매출.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같은 소리입니다, 알겠죠? 팔았다. 수익을 팔았다. 언제 팔았느냐? 이겁니다. 팔았는데 수익을 인식한다. 언제 팔았느냐? 물건을 팔았다. 자, 오늘 내가 물건 팔았습니다. 그죠? 돈은 뭐한달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 오늘 물건 보냈잖아. 오늘 물건을 내가 넘겨줬습니다.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죠? 한달 후에 돈 받기로 했습니다. 요 물건을 보냈을 때 우리 판매로 보느냐? 돈 받았을 때 판매로 볼까요? 사고 팔았다 하잖아, 우리. 그죠?
취득하고 판다, 양도한다, 이런 표현 하잖아, 그죠? 내가 집을 하나, 아파트를 샀다. 아파트를 샀는데 요산 시기 언제일까요? 아파트는 샀을 때 언제 샀죠? 그렇죠. 잔금 주는 날이지. 돈 주는 날이지, 돈 주는 날. 파는 날도 돈 받은 날입니다. 이날이죠, 이날, 이날, 이날.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날이 사는 날이고, 돈을 받은 날이 파는 날, 주는 날이, 잔금 주는 날이 사는 날입니다. 세법에서는. 세법에서 이러고 회계에서는 이날이 아닙니다. 물건을 넘겨준 날입니다. 알겠죠? 무슨 알겠죠? 그죠? 예. 물건을 인도한다, 요거를 원칙으로 하는 요거, 요거. 요 날이 아니고.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회계에서는 이날, 이날. 물건을 보낸, 이걸 우리는 이날 수익이 생겼다. 돈 벌였다. 이거 보는 거죠. 내가 오늘 물건 팔았잖아, 그죠? 100만 원씩 팔, 돈은 내가 뭐 1년 후에 받기로 해도 오늘 돈 벌었다, 이래 보는 거죠. 회계에서는 물건 보낸 날, 오늘. 이걸 우리는 뭘 하느냐? 발생 기준이라 합니다. 발생 기준. 요 말씀, 알겠죠? 오늘 내가 수익이 생겼다, 이래 보는 거죠. 오늘 수익이 생겼다. 요걸 발생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현금 기준, 요게 원칙이다. 원칙이고,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현금 기준은. 여기 한 원칙, 여기 발생 기준이다. 알겠죠? 항상 물건을 뭐한 날이죠? 인도한 날이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회계에서는 여기 발생 기준이다. 그 세법하고 다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세법하고 같아야 되는데, 회계는 국제의 기준입니다. 이게 다르다. 그죠? 이걸 우리는 이제 기간 기속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보세요. 2019년에 세법상에서는 사고 팔았는데 우리 법에서 보니까 2018년도 돼버리고 연도가 바뀔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세금이 서로 사이 나버리죠. 그걸 우리는 요래 기간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이제 해주는데 요게 세무 조정이라 하는 겁니다. 세무 조정. 알겠죠? 예. 그 세법 이거는 정부에서는 이걸로 이걸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세무서에서는. 근데 우리는 단기 순이익은 요래 발생 기준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돈 버리는 이때 버리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 기간이 달라져 버리죠. 무슨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날 생기더라도 그게 금액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조정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세무 조정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면 언제 인식한 요걸 기록한다. 그죠? 이 말은 언제 팔았는 걸로 보느냐 이겁니다. 그죠? 요걸 우리는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는 물건을 만든다. 만들었다가 요 물건을 팔고 나서 요 대금을 회수하겠죠. 그죠? 회수한다 이겁니다. 예, 생산했다가 팔고 회수하는데 물론 이제 사와서 팔 수도 있잖아, 그죠? 매입하여 팔 수도 있고 만들어서 판다, 그죠? 이때 이제 우리는 요 시점, 요때 수익이 요걸 원칙으로 한다. 요걸 우리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알았죠? 요 시점에 발생된 걸 본다. 요거 회수 기준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예외적으로 알았죠? 이거 예외 원칙은 항상 이날이다. 판매 시점 물건을 인도한 시점 물건을 팔았다는 거는 결국 이날이 무슨 날이다? 인도했다 그죠? 같은 말이잖아 그죠? 물건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인도한 날 이날을 원칙으로 한다. 판매한 날 인도한 날 그런 이런 게 있다 그죠? 아 알겠는데. 요게 이제 물건을 팔았을 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한다, 장부에다가. 그런데 요런 수익의 인식은 알겠는데, 물건 보낸 날이잖아, 그죠? 근데 조금 이제 물건을 팔기는 파는데, 조금 이제 좀 특수 판매이죠. 좀 특별한 거. 할부로 팔았거나, 또는 이제 물건을 먼저 보내주고,
요거 고객들한테 보내주고 나서 한, 요 물건 사용해보고, 한 일주일간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이건 우리 시용 판매를 합니다. 시용 판매. 예. 홈쇼핑에 보면 운동기구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그죠? 일주일 동안 한번 써보세요. 이랍니다. 시용 판매. 그 이런 거는 언제 우리가 판매 시점을 볼 거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할부로 팔았다. 할부 판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안 팔고 다른 사람들 부탁했다. 저기 부산에 어떤 그냥 어느 그저 중개상을 통해서 물건을 판다. 이때는 언제 파는 걸로 볼 거냐. 그리고 물건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시용 판매. 이때는 우리가 언제 판매된 걸로 볼 거냐. 네 번째는 현재 우리가 운송 중인 상품이 있죠. 그죠? 이거 우리가 미착 판매를 합니다. 아직 도착이 안 됐다. 이거는 언제 판매된 걸 볼 거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권. 이런 상품권을 통해서 상품권을 팔고 나서 나중에 물건 주죠. 그죠? 이거는 언제 볼 거냐. 판매 시점을. 그리고 용역 또는 예약. 이런 미리 예약금을 받고 파는 거. 서비스 건설 용역 같은 거. 이런 거는 언제 판매로 볼 거냐. 그리고 기타 등등. 요런 건데, 할부로 팔았다. 첫째, 할부입니다. 그죠? 할부로 파는 거는, 요거는, 할부 판매는, 요거는 물건을 인도한 날,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 요날 판매된 걸 본다. 알았죠? 인도한 시점, 물건을 인도한 날, 물건 보낸 날, 물건 인도한 날입니다. 알았죠? 요 위탁 판매는 언제냐? 우리가 이제 위탁 파는 거잖아. 그죠? 내가 보낸 물건, 그, 받은 사람 누구죠? 수탁자. 그 적송품을 받은 사람 수탁자. 수탁자가 그 물건을 뭐한 날? 판매한 날. 수탁자가 그 물건을 판매한 날입니다. 알았죠? 판매한 시점. 그럼 시용 판매는 언제냐? 소비자가 사겠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연락이 와야 돼. 뭐 전화가 왔거나, 그죠? 고객이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그 의사를 표시한 날. 뭐 줄일게요. 표시한 시점. 사는 줄 붙이면 되잖아. 그죠? 요거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 요거는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알았죠? 요 미착 판매는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선적지 기준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도착지 기준으로 파는 경우가 있다.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선적지 조건은 물건을 선적한 시점, 요날 판매된 걸 보는 거고, 도착지 조건은 물건이 그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에 판매된 걸 본다. 알았죠? 우리가 상품권을 팔았다는, 요 상품권 자체는 부채입니다. 부채. 요거는 우리가 상품권이라는 종이를 받고 돈 받았잖아. 백화점 입장에서. 그죠? 백화점 입장에서. 요거는 부채죠. 부채. 요거 자체는 수익이 생긴 게 아니다. 그죠? 돈을 미리 성금 받은 겁니다. 성금. 그 나중에 이제 고객이 상품을 가져오겠죠? 가져오면 그 대가로 뭐 줘야 되죠? 물건 내줘야 되잖아. 그죠? 그때 물건 준다. 그때는 언제가 되죠? 요 상품을 뭐 한 날? 회수한 날이에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회수한 날에 판매된 걸 본다. 알았죠? 요거는 우리가 건설 용역, 주로 건설 용역인데, 요거는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그래서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랍니다. 요건 다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기타 나오는데. 아무튼 요 부분. 요 기타에서도 이제 몇 개 나오는데, 요건 이제 요거는 책으로 보도록.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 할 필요는 없고, 기타에서 몇 개 이제 우리 좀 정리했으면 됩니다. 요거는 꼭 필수. 시험에 이론 문제 1순위 요거. 응? 요거 나온다. 알았죠? 요거는 뭐,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이론 문제, 수입 비용에서 이론 문제 하면 이건데, 뭐, 하루 판매는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표시한 날, 선의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지는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날, 용역은 진행기준, 건설 용역. 알았죠? 진행기준이다. 저는 먼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보고 갈게요. 책 한번 봅시다.
28페이지 그 368쪽에 보면은 아래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하루판에 나와 있죠, 그죠? 예. 하루판에는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한 후에 판매 대금은 그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형태의 판매를 말한다, 그죠? 하루판에는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 인식한다. 그 판매 가격은 대가의 현재 가치로서 현재 가치 밑줄 치고 현재 가치 수취할 금액을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말한다. 그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그죠? 아무도 현재 가치로 한다. 자, 요거 현재 가치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에서 하나 장기 할부 나왔다, 그죠? 장기 할부가 나왔다. 앞으로 장기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장기 나왔다.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 알았죠? 현재 가치, 요 현재 가치로 표시한다. 알겠죠? 요 장기 나오면 현재 가치다. 현재 가치. 알았죠? 자, 보세요. 원가 100원짜리 물건을, 요 물건, 오늘 내가 현금 받고 팔면은 130원에 팔 수 있는데, 이걸 할부로 판다, 그죠? 예를 들어 30개월 할부로 판답니다. 30개월 장기 할부다, 그죠? 팔면은 150원에 팔 수 있답니다. 판다. 요래 팔았다. 원가 100원짜리를 현찰 받으면 130원. 할부로 팔면은 150원에 팔았다. 오늘 요래 팔았습니다. 요 조건인데, 자, 요거 팔고, 우리 회사는 이익을 얼마 받죠? 이익이 얼마 생겼죠? 원가는 얼마짜리죠? 100원짜리잖아. 얼마 이익 생겼습니까? 응? 이익이 얼마 생겼죠? 요게 지금 1년이 넘잖아. 장기 할부잖아. 장기를 뭐라 한다? 현재 가치로 그랬잖아. 그죠? 요금액의 오를 가치는 얼마죠? 현금 받으면 얼마? 130원이잖아. 요게 현재 가치란 말입니다. 요걸로 본다. 요걸로 한다. 요걸로. 그럼 100원짜리를 요래 파는 걸 본다. 이거죠. 이렇게. 이익 얼마? 30원. 무슨 말 알겠죠? 장기는 항상 뭐라 한다?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요게 뭐다? 이익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익. 요거는 이익. 그 이거는 뭘까요? 20원 있잖아. 이거는 뭐? 이자. 이자. 이자, 이자. 알았죠? 이건 이자로 인식. 장부에다가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이자, 이자. 이자인데, 이게 1년이 넘죠? 1년이 넘는 이자는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할 때, 요게 1년 안 되면은, 1년 내는 그냥 이자 수익 하면 돼요. 장부에다. 이자 수익. 알겠죠? 이자 수익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 열의 편을 합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랍니다. 알았죠? 뭐라 했죠?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차. 말이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요 말 나오거든요. 아, 이자다. 요래 아세요. 알겠죠? 이자, 이자, 이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알겠죠? 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요걸 이제 기간 동안 요거 1년이 넘으니까 요걸 요렇게 해 놨다가 요걸 이자를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 기간 동안에 요거 요래 바꿔줘요,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매년에 나눠줍니다. 이게 만약에 5년이다. 5년이면은 요걸 5년 동안, 1년에 얼마씩? 4원씩. 요걸 이자를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이자로. 5년 지나면 여기 없어져 버리지. 그죠? 장부에 요것만 생겨있고. 요거는 장부 전에 거래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거래하는 게 북인데, 우리 북이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요거만 알고 있으면 알고 있고 요 말이 나옵니다. 나오거들랑 뭐다? 뭐라 생각하면 된다? 이자다. 요렇게. 알았죠? 이자, 이자. 예.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되잖아. 예? 예. 알겠죠? 그죠? 요 말입니다. 예, 요거 하나 알아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요걸 이해하면서 요 말 기억하시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장기 나왔다 뭐 이러면 뭐 장기 후불 조건 나왔다. 뭘 한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죠? 현재 가치가 다른 말로 뭐죠? 현금 구입가. 현금 주고 살 가격이 현재 가치잖아. 그죠? 현금 구입 가격이 현재 가치잖아.
오늘 같이, 오늘 현재 같이. 알았죠? 같은 말이다. 예, 됐고. 자. 그런데 거기 옆에 보니까, 하나 그 책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 책 보세요. 36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끝에 보세요. 밑줄 켜놓으세요. 뭐라고 있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아.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뭐다? 이자. 이자다. 그 이자,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요 이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가한다. 유효 이자율법 기억납니까? 어디서 나왔죠? 사채. 사채할 때 나왔잖아요. 그죠? 유효 이자율법은 왜 이래 했잖아요. 이래. 사채할 때. 액면 100원짜리를 그죠? 90원에 발행했다. 요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이자잖아. 그죠? 이자인데 요걸 상가하는데 요걸 상가할 때 여기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유효 이자를 곱했죠. 여기 만약에 10%, 여기 8%다. 이건 8원, 요거는 9원. 9원 빼기 8원 하면 1원 상가했잖아. 요래 하는 방법이 유효 이자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효 이자 마이너스 액면 이자 해가 상가 1원 상가하는 방법. 요렇게 1원씩 떨어 나가는 방법. 요걸 우리가 유효 이자율법이랍니다. 요걸 해서 해라. 똑같이 뜨는 거는 무슨 법? 정액법. 정액법을 하지 말고 유효 이자율법 해라. 그 말입니다. 예. 아, 이런 말 쓰는구나. 그 말이 나오면 그 말 뜻이 무슨 말이다 하는 거는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아, 이런 거구나. 예, 정액법이 아니고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가하는구나. 알았고. 그런데 그 위에, 이제 그 박스에도 그 말 보이죠? 그죠? 장,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가는 말 이해했다. 그죠? 제일 위에 보세요. 내재 이자율 가는 말 나오죠? 그죠? 내재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말. 그것도 뭐 하나 나와 있으니까 내재 하는 거는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잖아. 369페이지에 제일 위에 현재 가치 수준을 잘보면 내재 이자율로 할인했다 그랬죠. 그죠? 내 이자율, 이제 내재 안에 속에 속해 있는 이자율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야, 요거 하나 잠깐 뭐 그거 나와 있으니까 설명드리고 갈게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왜 물건을 오늘 주고 사는 거는 현물 거래라 이잖아. 그죠? 미래 날짜로 거래하는 걸 선물 거래라 이랍니다. 선물 거래. 요거는 현금 오늘 이제 물건 돈 주고 사는 것은 현물 거래고 요거는 선물하는 건 물건보다 먼저 거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죠? 오늘이 며칠이죠? 예? 2월 13일입니까?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그냥 6월 30일 날 요 물건을 우리 하나 거래하자 이렇게 서로 이제 약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선물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예, 현물 시장이라고요. 선물 시장이라죠. 본사가 저 부산에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요거 이제 미리 거래를 하는 겁니다. 6월 30일에 우리 요거 사고 팔자. 미리 요거 나는 요거 요때 니한테 내가 1,000원에 팔게. 이런, 아, 요때 1,000원에 살게, 이랍니다. 서로, 살게. 요, 1,000원이라는 거는, 결과 요 1,000원이라는 거는, 요때 1,000원에 산다는 거는, 사고 판다는 거는, 요 사이에 뭐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요때 1,000원이라, 우리가 예상하잖아요. 내가 1,000원에 팔게 하는 거는, 오늘 현재 가치에서 요 사이 이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 이자율을 우리가 내재 이자율이라 이랍니다. 요 속에 포함되어 있겠지, 요 이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아, 그런 거다. 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 이걸 만약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때 시세가, 그죠? 800원이 됐다. 800원 됐으면은, 값은 요 물건을 얼마에 팔죠? 1,000원에 팔죠? 800원짜리를. 1,000원에 팔면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 봅니까? 아니, 6월 30일 날 시가가 800원 되었더랍니다. 여기 요 물건이. 요 물건은 이제 저 둘이서 미리 약정했잖아. 요때 1,000원에 사기로, 사고 팔기로 했잖아. 그럼 값은 1,000원에 팔죠? 8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잖아. 200원 이익 보잖아. 그죠? 이익 보죠? 어른, 손해보죠? 이런 거래를 선물 거래를 합니다. 선물 거래.
누구 한 사람은 이익 보고 한 사람은 무조건 손해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이걸 살 사람 모여라, 이라, 여기에 쭉 모이죠, 그죠. 팔 사람 모여라, 모여가, 여기 이제 투자하는 거죠, 투자. 응? 따든지, 일턴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물시장 거래인데, 이게 덩어리가 큽니다. 한 번 더 하는데, 최하 뭐, 한 3천만 이상 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주식보다 더 큰 위험합니다, 이게. 좀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한번 가면 보세요. 선물시장 거래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 뭐 많습니다. 주식뿐만 아니고, 이제 주식은 안 하고, 금, 은, 뭐 주가, 지수, 농산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선도 거래도 있고, 뭐 스왑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다. 자, 넘어갈게요. 369쪽에 보세요. 그 두 번째, 무슨 말이 있죠? 위탁 판매. 그 위탁 판매하고 아래 뭐 쭉 해놨잖아. 그죠? 적성품은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읽어보는 건 이제 부기 공부고, 우리가 할 거는 뭐다? 딱 한마디. 위탁 판매는 언제 인식한다?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알겠죠?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인식한다. 알았죠? 요거. 판매한 시점. 하나 적어놓든지 안 그러면 쭉 읽어보다가 찾아서 그게 체크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기억할 거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판매한 날. 알았죠? 예, 넘기세요. 시용판매 나왔습니다. 넘기면 시용판매 나온 시용판매는 뭐라 그랬죠? 하나 뭐만 하나 표시한 날. 누가?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 그죠? 표시한 시점. 그거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하나 적었으면 되죠, 뭐, 그죠? 4번, 상품은 나와 있네, 그죠? 그것도 우리 이렇게 쭉 이래 공부하는 건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이. 알겠죠? 부기 공부니까, 우리 책은. 우리가 알 거는 뭐죠? 우리는 객관식 공부잖아, 그죠? 상품권은 딱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회수한 시점. 요거 하나. 알겠죠? 요거 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자.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시간 있으면 저자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장부 정리, 이래 하는구나. 다음에, 부동산 판매 나왔네, 그죠? 이제 기타. 그건 하나, 그냥 첫 줄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부동산 판매 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이다. 이전되는 시점, 예, 그래서, 그 이전 시점인데,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세요. 네 번째 보니까,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거나 구매자가 실제 사용 가능일 중에서 빠른 날에 인식할 수 있다. 그죠? 아, 이런 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7번 임대 및 중개. 이거 넘어갑니다. 필요 없고. 8번 설치 및 검사 조건 판매다. 이거는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니까 설치나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완료되는 시점. 완료되었을 때 인식한다. 판매된 걸 본다. 이겁니다. 알았죠? 완료되는 시점에 물건을 팔아한 걸로 본다. 팔았는 걸 본다는 말이 뭐죠? 수익을 인식한다. 이 말이죠. 다음 넘기세요. 9번. 반품 조금 판매 나왔네요. 그죠? 반품 조금 판매 나오고 1번.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언제 반품 될지 모른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아예 판매 안 한 걸로 봅니다. 판매 안 한 걸로. 수익이 발생 안 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미판매, 판매 안 한 걸로 본다. 그럼 판매 안 한 걸로 보는데 단 구매자가 그죠? 자기가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오거나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되었다면은 이제 반품 안 받잖아. 그죠? 그때 우리가 판매된 걸 본다. 원칙은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판매로 보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이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 오거나 공식적으로 수락하거나 그리고 반품 기간 종료되는 시점에 판매된 걸 본다.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판매된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판매 예상액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랬죠. 내가 100개를 팔았는데 요 중에 30개가 아마 반품될 걸 예상된다. 그죠? 그럼 빼면 되지 뭐. 몇 개만 파는 걸 본다? 70개 뺀다. 10번. 재구매 약정이다. 다시 환매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죠? 팔았는데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거 요것도 판매로 보지 않는다. 판매로 보지 않는다. 알았죠? 판매로 보지 않는다. 11번 전기 구독물의 가해 구독.
전기 간행물, 요 구동유, 뭐 이거 신문 같은 겁니다. 그죠? 전기 간행물 이런 건 신문사 이런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언제 판매된 걸 볼 거냐? 그 금액은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판매와 동시에 재화를 구매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판매자가 수요일인 시간인지 여부에는 계약의 실질 뭐 이래 나오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밑에 줄에 11번 볼게요. 전기 간행물 등과 같이 그 가액이 비슷한 품목을 구독 신청에 판매하는 거 여기 바로 신문이겠죠. 신문 비슷하잖아. 그죠? 전기 구독료 요거는 구독 기간에 걸쳐서 증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같은 금액을 인식해도 된다 이겁니다. 증액법. 비슷하면은 증액법. 그죠? 요래 정리를 요래 하면 되겠다. 그죠? 그거 보니까 또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그러나 품목 가액이 기간별로 다르면은 이거는 그 수익이 발생한 비율만큼만 인식하자. 그죠?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비슷하면은 뭐라 하고? 증액법. 같거나 비슷하면은 증액법이고 그 금액이 다르면은 비율에 따라 인식한다. 그죠? 그다음 12번 같은 거는 그거는 그냥 뭐 넘어가도 관계 없는 말인데 말뜻만 보면은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미인도 청구 판매다 이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인도 안 했다. 물건을 안 줬죠. 그죠? 아직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매한 걸로 본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물건 팔았는 걸 본다는 것은 거기에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매자가 요청에 따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구매자가 물건을 사고 나서는 물건은 내가 한 달 후에 받겠다. 우리 지금 창고가 복잡해서 물건을 한 달 후에 보내주세요. 이래 구매자 요청에 따라서 아직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 물건은 팔았죠. 팔았으니까 당연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았다. 이거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팔았다는 건 거기는 뭐라 되어 있죠?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말이죠. 우리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 구매자가. 됐고.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죠. 그 표에서는 다른 거는 다 중복되는 거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제일 끝에 광고 수수료와 입장료가 나옵니다. 그죠? 광고 수수료와 입장료고 광고 수수료 1번 보세요. 광고 매체 수수료는 광고 또는 상업 방송이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한다. 이거는 이제 방송국 같은 거죠. 그죠? 방송국 MBC나 KBS 방송국에서 광고를 받아 놨다가 돈 받았을 때 수익 잡지 말고 방송이 나갈 때 알겠죠? 미리 다 받잖아. 그죠? 미리 내가 이제 다 그 계약을 미리 하겠죠. 돈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지 말고 언제 인식한다? 광고 그 MBC 그 KBS TV에 전파를 탈 때 광고가 나갈 때 그때 수익이 발생한 걸로 인식한다.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 한번 보세요. 광고 제작 수수료다. 그죠? 제작 만든다는 거는 용역이죠. 그죠? 용역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용역은 진행률에 따라, 즉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럼 마지막에 보면은 공연 입장료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이다. 그죠? 뭐 간단한 예로 우리 국립극장 같은 데 있잖아요. 국립극장 같은 데는 뭐 1월 1일 공연, 구정 공연 합니다. 이걸 거의 1년 전부터 예매하죠. 그죠? 예? 그래서 미리 한 1년 전부터 요게 언제 하느냐, 2019년 1월 1일 할 걸 갖다가 2018년도에 전부 다 예매를 다 해버립니다. 몇 달 전에 들어가면 또 이거 뭐 전부 다 그죠? 매진돼 버려 없죠. 그죠? 국립극장 같은 데는 다 매진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국립극장에서는 수익을 언제로 인식한다? 요날 인식해요. 요날 공연이 개최되는 날 돈 받을 때 하지 말고 요때 수익이 생긴 걸 해라. 알겠죠? 수익이 생긴 걸 해라. 예, 그게 그 말입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그때 팔았는 걸 봐라. 우리가 팔았다 하는 건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이 생겼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이제 기타 등등 몇 개 알아봤습니다. 그죠? 알겠죠? 예, 됐습니다. 요게 이론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요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돌아봐서 365쪽입니다. 365쪽에 예, 그거 보면은 그 이제 1번 수익의 의 나오죠, 그죠? 자, 그거 보면 첫 줄에 한번 보세요. 국제의 기준에서는 수익을 지분 참여자의 출자 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수익이라는 건 이 말이잖아.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죠?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거다. 그 말이다. 그죠? 그런데 그게 지분 참여자 줄 거세요. 지분 참여자. 지분 참여자 그랬죠. 지분이 뭐죠? 이게 주주를 말, 주주. 알았죠. 주주. 지분 참여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주. 알겠죠? 주주가 출자했다. 주주가 회사에다가 돈 출자했습니다. 출자했다. 주주가 회사에다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자본이 증가되죠. 자본이 증가되는 거는 수익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벌어들인 돈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이 1억을 또 투자해 왔습니다. 자본은 증가됐죠. 내가 버린 거 아니잖아. 버린 거 아니죠. 그죠? 그거는 수익이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지분 참여자 요 출자인 거는 요거는 자본의 증가지만 요거는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지분 참여자에 대한 배당을 해줬다. 현금 배당을 해줬습니다. 현금으로 배당했으면 이건 자본이 감소하죠. 자본이 감소하지만 이건 비용이 아니죠. 그렇잖아, 그죠?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분 참여자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배당을 해줬다는 거는 요거는 자본은 감소하지만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자본의 감소지 비용 아니다. 요거는 자본이 증가지만 수익이 아니고 요거는 자본의 감소지만 비용이 아니다. 뭐 알겠죠?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거 말 잘 보시고, 자주, 다른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죠? 지분 참여자의 출연은 수익으로 본다? 아니잖아. 그죠? 요 말로 하면 어려운 말입니다. 알겠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수익이라는 거는 자본이 증가되면 수익이지만은, 주주가 출자하면 자본은 증가되지만은, 이거는 수익이 아니라 안 본다 이겁니다. 그죠? 배당해 준 것도 자본은 감소하지만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알았죠? 요거는 제외. 포함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제외한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래 2번에 가볼게요. 2번. 수익의 인식. 뭐 수익의 인식이라는 거는 기록하는 시점. 언제 기록할 거냐. 아래 내려갈게요. 3번. 수익의 측정이다. 그죠? 1번. 일반적인 수익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그죠? 다음 달에 내가 한 돈 100만 원 좀 꼭 써야 될 때가 있다. 요 돈 100만 원을 내가 버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버릴 수 있죠? 돈 좀 버려야 된다고요. 100만 원 꼭 필요하다, 내 다음 달에. 그럼 이달에 한 달 동안 뭘 해야 되잖아, 그죠? 100만 원 벌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죠. 일해야 되잖아, 그죠? 또 뭐 하면 되죠? 장사하면 되지. 장사하면 뭐 파는 거잖아. 그래서 뭐 판다, 그죠? 판매. 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거나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이래 표현합니다. 우리 말을 재화의 판매다. 일하는 걸 우리가 용역이다. 이래 합니다. 용역의 제공이다. 요걸 요래 표현하고 요걸 요래 표현합니다. 알겠죠? 예.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에 가면 항상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재화와 용역 이런 거. 재화라는 거는 물건을 파는 거. 알았죠? 용역은 일하는 거. 일을 제공하는 거. 여기서 물론 이제 우리 일한다는 거는 기업에서 일한다는 거 주로 이제 공사 같은 겁니다. 용역의 제공. 요거 두 개가 수익의 핵심이다. 그래서 아래가 보면은 수익은
액체와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이런 나오잖아, 그죠? 등등 기타 요게 핵심이고 나머지 등등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받거나 그죠? 뭐 등등 있겠죠, 그죠? 배당금 받거나 하는데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랬죠. 그게 줄 거세요. 받았거나 받을 대가. 내가 말하면 우리 회사는 빌딩 임대업이다. 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가 받고 있다, 그죠? 임대료, 이게 수익이잖아. 임대료 수익인데 10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원씩 100원 받았다. 요거 두 달치 아직 못 받았다. 12월 말에 수익이 얼마 생긴 거죠? 120원 생겼잖아. 맞죠? 그죠? 요거는 받았고, 아니, 못 받았잖아. 그것도 얼마 받은 걸 봐야 되죠? 120원입니다. 요걸 자, 보세요. 받았거나, 아직 안 받았잖아. 받을 대가. 이해되죠? 시작. 받았거나, 받을 대가. 요 날까지 인식한다. 요걸 뭐라 한다? 발생기준이란, 발생기준. 알았죠? 받은 것만 하면 무슨 기준? 현금 기준. 받았거나 받을 대가까지 하면 이거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이라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수익은 무슨 기준을 한단 말이죠? 발생 기준을 측정한다. 이 말. 발생 기준. 알겠죠? 발생 기준이다. 그리고 아래 하나 더, 제일 끝에 보면은,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빼야 됩니다. 알겠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이거는 수익이 아니죠. 그죠? 빼야, 마이너스, 뺀다. 넘기세요. 2번. 현금 유입이 이연된 경우다. 이랬죠. 그죠? 현금 유입이 이연됐다는 거는 현금이 들어오는데, 이연,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장기.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이연된다는 거는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현금 원래 받을 돈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이 말이죠. 연장. 장기. 장기는 뭘 한다 그랬죠? 현재 가치. 말뜻만 딱 알면 딱 알 수 있잖아. 그죠? 아, 현재 가치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현재 가치. 알겠죠? 현재 가치 가는 말 보면, 현재 가치 가는 말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 현금이 유입이 되어 뭐 쭉 설명이 나오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내재일을 할인했다는 거는 현재 가치입니다. 알겠죠? 뭐냐 하면은, 미래 받을 돈, 미래 5년 후에 받을 돈 1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70원이다. 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율로 할인한 거, 30원 뺀 거, 요걸 말하는 요거. 내재 이자율로 할인했다는 거는 30원. 현재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걸 조금 어렵게 표현해놨네. 그죠? 아무튼 요 말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게 뭘 나타낸다? 장기를 나타낸다. 장기는 뭘 한다? 현재 가치. 3번. 재화나 용역의 교환거래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물건을 갖다 서로 바꾸는다, 그죠? 교환일 때. 그 교환일 때 보면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재화의 용역, 우리가 이런 물건을 두 개 바꾼다, 그죠? 여기 보면은, 보세요. 가치나 색이 비슷하잖아, 요거 두 개. 색깔만 다르지, 그죠? 요런 거는 서로 물물교환으로 봅니다. 물물교환. 서로 바꿨으니까 이익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요 품필을 지우게 하고 이렇게 바꿨다. 전혀 다르죠, 그죠? 성도 전혀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해결상에서는 교환으로 보지 않고 팔고 산 걸 봅니다. 나는 요거 팔고 요거 샀다, 이래 보는 거죠. 팔고 샀다. 그 팔았으니까 뭐가 생기죠? 이익이 생기겠지,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유사하다. 이거는 그냥 교환이니까 수익이 발생 안 된다, 그죠? 이익이 없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줄에 재화나 용역의 성격과 가치가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 서로 다르다. 다른 거는 우리가 뭐로 본다? 매매. 매매로 본다는 거는 이익이 생기죠. 수익이 발생한 거래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4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그랬죠?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우리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을 팔았다. 수익이 생겼다. 그죠? 100원에치 팔았다. 팔았는데, 요 중에 아마 30원 아마 못 받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100원씩 팔았잖아. 수익이 생겼잖아. 그죠? 수익이 생겼는데, 요 중에 30원 못 받을 거다 싶어서, 요다가 그만, 요렇게. 70원, 요래 고치지 마라, 이겁니다. 요래 하지 말고, 요래 하면 안 된다. 여기다가 못 받을 돈을 여기다 비용 처리해라. 요래 해라. 요렇게. 요래서, 요어서 수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해라. 요래 하는 걸 뭐라 하느냐, 우리는 총액
주의라 이랍니다. 총액 기준. 요렇게 빼는 걸 뭐라 하나? 순액 기준이야. 순액. 순액. 이걸 하지 마라. 요걸 해라. 알겠죠? 총액 기준.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수익 인식했잖아. 100원에 대해서. 그죠?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 금액을 여기서 빼지 마라. 조정하지 말고 회수 불확실한 금액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요거는 뭐라 한다? 비용으로 해라. 비용. 알겠죠? 요것도 시험에도 나왔죠. 이런 게 나오면 어렵습니다. 알겠죠? 내용이. 여기서 뺀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요 빼지 않고 요 비용 처리한다. 요 말이 무슨 말이다? 총액 기준을 말합니다. 총액 기준. 알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이네. 밑에 수익의 인식. 그것도 잠깐만 하는 점 반장 보세요. 그 수익의 인식, 그게 작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제 국제 기준이 일부가 개정되면서 들어간 게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수익의 인식에서 그 5단계 있죠. 그죠? 그 5단계가 그 뒷장까지 나와 있죠. 그죠? 그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이 말이죠. 그죠? 보세요. 우리가 수익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익이 뭐냐 하는 거, 수익. 우리가 수익이라는 거는 간단하면 이거죠. 그죠? 내가 A라는 사람한테, 그죠?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았다, 판매. 팔면은 그에 대한 뭘 받죠? 대가 받아야 되잖아. 이게 그죠? 팔고 대가 돈 받는 거죠? 그죠? 물건 팔고 돈 받았다. 그죠? 팔았다, 요걸 우리는 나와 A 사이에 계약을 맺고 물건을 넘겨줬다 이 말이잖아. 그죠? 넘겨주고 내가 대가를 받게 되는, 넘겨줬다. 여기 이제 나는 A한테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다 보는 겁니다.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A로부터 받을 권리가 확보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받을 권리, 그게 돈이죠. 그죠? 권리가 확보됐다. 응?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가 확보됐다. 요 의무를 이행했다. 요걸 우리는 회계에서는 가득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심을 갖자입니다. 한자로 쓰면 심을 가, 얻을 덕. 심었으니까 곡식을 거두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득 요건.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이제, 그죠? 의무를 내가 물건을 보냄으로써,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측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수익이 실현됐다 이래 보는 거고, 요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장부에 기장한다. 이걸 뭐죠? 수익을 인식한다 이랍니다. 인식. 그죠? 인식. 결국 요걸 우리가 이제 간단하잖아. 그죠? 알고 보면은 물건을 팔고 받는 거잖아. 그죠? 물건을 팔았다, 물건이 나갔죠. 유출 개념. 들어왔다, 유익 개념이랍니다. 우리는 이제 요 팔았을 때 요 시점을 원칙으로 하잖아. 물건을 판매했을 때 요때 우리가 발생된 걸 보죠. 그죠? 이거 우리가 발생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대가를 받는 시점 보는 건 뭐죠? 현금 기준. 요게 원칙이다. 그죠? 자, 요 내용. 물건을 팔고 대가를 받는데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하면은 나는 의무를 이행하고 함으로써 대가가 확보된 거고, 그죠?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은 가드 요건을 충족,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 말이고, 권리, 그 권리에는 그 금액을 알 수 있다 얼마인지,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익이 실현되었다, 요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장부에다가 기록한다, 인식한다 이랍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죠. 한번 보세요. 366쪽에 아래 5단계, 1단계 고객과 계약. 당연히 계약해야 되죠. 그죠? 내하고 애하고 계약을 하겠고, 두 번째 의무를 식별한다. 이게 의무가 뭐죠? 물건. 물건의 의무를 식별한다. 3단계. 가격. 권리. 가격. 대가. 이야기잖아. 그죠? 가격 산정하고. 거래 가액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그랬죠. 그죠? 뭐냐 하면은, 배분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10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10개. 계약을 맺기로. 10개를 100원에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10개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금년에, 이제, 그죠, 금년, 예를 들어서, 요걸, 요 계약을 요래 했죠, 그죠, 하고 나서, 금년에
2019년을 세계를 만들어 보냈다. 세계를 만들어 보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안 보냈다면 배분해 줘야 되잖아. 그죠? 세계를 배분하고 나서 5단계 보세요.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그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죠. 즉 말해서 세계에 대한 10개가 100에 맞 세계는 얼마죠? 30원만 뭐로 인식한다? 요것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말. 무슨 알겠죠? 그죠? 10개 보내기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10개 다안 보냈잖아. 3개 보낸 것만 수익인식.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 실제 알고 보면은 뭐 이해되죠? 그죠? 이 말입니다. 요것만 인식해라. 물건 보낸 것만. 요걸 가지고 또 시험 나왔죠. 그죠? 우리가 계약을 갖다가 100개를 하고 나서 금년에 10개를 보냈다. 올해 수익 얼마고? 이게 아니고 이게 10개 수익이잖아. 그죠? 얼마고? 이런 묻습니다. 알았죠? 수익 금액. 예, 이런 게 시험에 이 나왔죠. 그죠? 나중에 이제, 다음 달에 기출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릴 거고. 요 단계 요거다. 그죠? 그리고 또 아래 이제 그 하나하나를 갖다 또 구분해 놨죠. 뭐, 고객 식별 과정 해놨는데 아래 그냥 참고고. 예, 그냥 한 시간 남으면 읽어보시면 되고. 흐름은 이거다. 알겠죠? 요거,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